둘, 셋, 야! 빨리 나와, 얘들아. 어, 알겠어. 아유. 그런데 단지야. 어? 이래도 되는 거야? 그래, 저 오빠다. 진짜 남고에서 진짜 무서운 오빠잖아. 아니, 무슨 상관이야. 아니, 그래서 내가 오기 싫다 했잖아. 어쩐지 느낌이 안 좋다 했어. 얘들아, 어쨌든 학교에서 보자. 난 간다, 빠이. 그래, 잘 가. 오늘 늑대한테 너무 심했나? 그렇게까지 심하게 굴 생각은 아니었는데. 응? 아, 다리 아프다.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지. 자식 차에 걸렸다. 아,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다. 언제까지 노예 생활을 하지? 그나저나 단지 걔 소개팅 한다고 했는데. 참. 아, 설마 나 지금 질투하는 건가? 난 몰래 걔를 훔쳐보다가 걸린 주제에 이런 생각이 나 하고 말이야.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? 단지가 집에 있나? 아이, 딱 한 번만 몰래 엿볼까 걱정되기도 하고.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보는 거야. 난 그냥 친구로서 걱정되는 거라고. 그래. 너 내가 그렇게 만만했냐? 그렇게 비싸게 굴고 말이야. 그냥 소개팅 한번 하는 게 그렇게 싫으셨어요? 난 오늘 죽는 거야. 뭐야? 도와줘야 해. 112 핸드폰으로 112. 저 경찰서죠? 지금 옆집에 강도가 들었어요. 빨리 와주세요. 이걸 어쩌지? 경찰이 오기 전까지 시간이 남는데. 내가 나서지 않으면 위험할 거야. 생각해야만 해. 어쩌지? 아, 그래! 에이, 씨를. 왜 돈이 될 만한 거 없나? 뭐야, 별로 뭐 쓸만한 것도 없잖아. 참. 이게 뭐야? 이 허름한 집이랑 구멍도 뻥뻥 뚫려있네. 이것도 뭐야? 뭐야,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본데. 이제 와서 싹싹 빌게. 내가 그렇게 무서운 줄 알았지? 그래. 말해봐. 너 진짜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니? 이 자식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. 치킨 배달왔습니다. 뭐야, 치킨 시킨 적이 없는데. 치킨 배달왔습니다. 치킨 시킨 적 없으니까 돌아가. 아, 여기서 시킨 거 맞는데 문 열어주세요. 에이, 진짜 짜증나게 하네. 짜증나게 어디 이 자식이.
어딜 깝시냐고. 참 눈물 난다 기지? 이 여자친구냐? 너 얘 좋아하지? 이거 웃기네 웃기. 이건 뭐야? 경찰 불렀어? 운 좋은 줄 알아요 이 자식들. 꼼짝마! 애들아, 니네가 신고했니? 네. 괜찮아? 아이 늦어서 미안하단다. 일단 껌부터 풀어줄게. 그래, 강도는 도망갔니? 네. 그러면은 이 근처는 계속 순찰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. 뭐야 얘들아, 근데 이 구멍은 뭐니? 그건 제가... 그건 그냥 건물이 낡아서 뚫린 구멍이에요. 그렇구나. 이제 범인은 금방 잡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문 닫아 잘하렴. 그럼 이만. 네. 미안, 또 훔쳐봤어. 지금 그게 중요해? 넌 진짜... 미안. 너 진짜 바보야. 내가 그렇게 괴롭혔는데 바보같이 날 구하러 오냐? 너도 위험해질 뻔했잖아 이 변태야. 그게 아니라 난 네가 위험해 보이길래. 진짜 어쨌든 정말 고마워. 그리고 너 좀 멋있었어. 아니, 멋있었다고. 야, 늦었다. 집으로 가. 갈게. 잘 자. 이게 무슨 소리야? 응? 저기, 야, 나 이제 이사가. 어제 부모님이 아셔서 여자 혼자 살면 위험하다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래. 집이랑 학교도 멀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전학 가야 돼. 그렇구나. 그래. 야, 네가 몰래 지켜보는 사진도 지웠고 이제 노예도 그만해. 잘 지내. 난 간다. 잘 가. 안녕. 정말로 갔네. 학생! 나왔어! 어디가 구멍이 났다고? 여기가 구멍이 났구만. 내가 공사해줄게. 네. 맞다! 나 학교 가야 되지? 늦었다! 고쳐주세요, 알아서! 알겠습니다! 항상 표현이 서툴렀던 나에게 그 작은 구멍은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. 하지만 이젠 그 구멍에게 의존하지 않고 누군가와의 인연을 될지 안 될지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내 마음부터 열고 먼저 다가가기로 했다. 벽의 구멍은 막혔지만 내 마음의 구멍은 뚫린 기분이었다. 하... 힘들다. 이사 오셨나봐요. 저는 옆집에 사는 주익대라고 하는데요. 도와드릴까요? 네. 그럼 너무 좋죠. 저희 친하게 지내요. 네. 하하, 호호, 하하.
감사합니다.